세계 최고의 잘하는 경영은 뭘까? 허경영. 최고 경영은 어떤 비법이 있을까? 최고의 경영 비법. 최고의 경영 비법이 뭐? 과연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것도 맞지. 그런데 네. 한마디로 해야 돼. 한마디. 언어는 몰라. 공존 공영. 정직이다. 정직.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동양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다 기업의 최고 경영하는 비법을 모르는 거야. 최고 비법은 효성그룹 조홍재가 대장이 실수한 게 있어요. 왜 세금을 많이씩 내고 해야 되는 거야. 많이씩. 세금을 권력자와 가깝다고 세금을 조금만 줄여봐. 다 알고 있어 국세청에서. 가능하면 회사가 흑자 낸 걸로 해가지고 일부러 세금을 늘려서 자꾸 내줘야 나중에 정치적인 탄압을 안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나중에 확 회사 끝나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한꺼번에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옛날에 80몇 년도에 뭐 수출해가지고 적자를 봤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1조 원 적자 봤다. 그럼 이걸 갖다 분식 해결해가지고 계속 2012년까지 이걸 계속 매달 놓아서 까버리고 이익금이 하나도 없다. 지금 안 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거 좋게 먹었어? 뒤쫓아갈 거 뻔한 거고 나중에 한 방에 힘이 약할 때 그냥 때리는 거란 말이야. 힘이 실 때는 못 건드리지. 그 사람은 이게 하버드 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최고의 경영 비법은 정직이야. 최고로 성공하는 비법은 또 뭐예요? 최고로 성공하는 비법 정직이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인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거나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최고로 성공하는 방법은 아무리 경영학 박사들이 뭐 열 가지 방법이 있다 뭐 그 전부 거짓말이야. 무조건 정직이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정신 나간 놈들이 경영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면 달러를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그 돈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빼내느냐 요거 연구하는 게 MBA야. 그래 안 그래? 그건 도둑놈 연습하는 거야. 돈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굴려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 이자를 불어먹는가, 어떻게 하면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꺼주는가, 이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연구 잘한다고 그거 박사학위를 준다 이 말이야.